Times. 네,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 우리 정마토 기타리스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 오늘도 기어타임즈에 상륙했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토씨와 함께하는 기어타임즈입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나 까만 정마토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제 다른 색을 입고 싶어도 네. 다른 색깔이 없어요. 저도 다른 색 입고 우리 싶습니다. 우리 정마토 흰옷 사주기 운동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색깔 있는 거죠. 네, 아, 정마토 뭐랄까 이제 검은색 벗어나기 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꾸려가지고 리뷰할 때마다 좀 새로운 옷을 한 번씩 입혀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바탕에 기어 타임즈라고 까맣게 써 있는데 네. 까만 옷을 입고 파란색 기타를 들고 있으면 보일까요? 아 과연? 그러게요. 리버스 기어 타임즈의 조합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이 폭염 속에서도 이 검은 옷을 이렇게 고수를 하는 게 어떤 패션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다른 옷이 없다. 아, 다른 네. 색깔이 없다. 아주 심플한 뭐, 네, 심플한 이유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밝은 색을 입고 싶었는데 네. 옷 살 돈을 아끼에 전부 다 탕진해 버려서.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옷 살 돈을 전부 다 아끼에 탕진했기 때문에 네? 검은 옷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다. 안다. 아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폭염이 한 달 정도만 더 버티면은 그래도 좀 지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 이제 8월 초인데요. 네. 내일만 지나면 안 더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확실히 요새 이번 주가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이게 네. 습기만 좀 날아가면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 기온이 38도, 39도 이러다가 네. 34도 한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더라고요. 어, 좋다고요. 네. 그리고 밤에 이게 30도를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1도 차이인데 진짜 1도 차이인데 그렇게 되고 진짜 수온이 1도 상승하면 네. 뭐 인류가 죽는다는데 그렇죠. 네. 그 1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더 버티면 이제 한 세 달 있다가는 이제 또 얼어 죽겠죠. 네. 또 간빙기가 왔대요. 네. 정말 혹독 거의 재련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해. 그 재련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네. 자, 지금 마토 씨 오늘 맨날 하는 우리 정마토가 오면 하는 기타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타 중에 하나죠. 스트랜드버그인데 오늘은 또 심지어 그 중에 8현입니다. 8현 아무도 못해요. 지금 사실 8현을 예전에 저희가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8현 블루스 기억나시죠? 네, 제가 베이스 야, 여기 위에서 8번 줄, 7번 줄로 베이스 치고 선생님이 그 위에서 이제 네, 솔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어타임즈의 만행 중에 하나로 네,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 저기 토시나바시 왔을 때 네. 네, 토시나바시가 무시무시한 이제 8연 이제 시연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따로 점수 주는 리뷰를 할 때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도 8연을 못 치니까 그런 네. 짓을 했었는데 오늘 정마토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오늘 8연을 제대로 연주해 줄 수 있는 기어타임즈 패밀리십의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네, 유일하게 8연을 칠 수 있는 사람 정마토의 연주로 오늘 보우덴 스탠다드 8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우덴 스탠다드 8A 네, 메이플 플레임인데요. 이게 가격이 다른 스트랜드버그에 비하면 저렴해요. 스탠다드 모델들이 저렴합니다. 스탠다드 이게 8연이라서 뭔가 약간 특수 스펙이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229만원 다른 스트랜드버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죠.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거 보면은 4월에 이것도 역시 마토 씨와 함께 했던 건데 트루 템퍼러먼트 기억나시죠? 아, 예. 지렁이 트루 템퍼러먼트가 20% 할인된 가격이 423만 9천원이었어요. 권속가는 530이었고요 이거는 사운드가 32, 33, 33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 평균 점수는 79.67로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선생님은 보우덴 7 정마토 시그니처. 마토 씨는 트루 더 젠틀맨 기타. 저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졌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여기 트루 템퍼러먼트 423만원. 그 다음에 이제 보우덴 6 6현 트루 템퍼러먼트가 이때는 스쿼드 적용이 안 된 건데 8.5, 8.5, 9.0 받았고 412만원이었습니다. 아, 이게 비싸구나. 그 다음에 메탈 6 메탈도 네, 메탈. 300이 넘어요. 314만원 이것도 마토 씨와 함께 했죠. 8.5, 9,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은총 씨가 거의 대부분의 스트랜드버그를 했었는데 오리지널 6가 350, 888 그리고 퓨전 6가 360, 8.5, 8.5, 8.5 그 다음에 퓨전 6 360에 8.5, 8.5, 8.5 프로그 6 넥스로 360에 8.5, 8.5, 8 그 다음에 플리니 에디션이 있었죠. 아, 플리니 에디션이 315만원에 9,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우덴 6
보드 클래식 6 클래식이 제일 쌉니다. 클래식이 198만 7천 원. 네, 요게 200만 원대가 안 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가격대인데 이게 가성비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총 씨와 함께 했었던 기타인데 차가운 도시의 기타 차도기 이런 차도기. 네, 별명이 나왔었다. 한없이 투명한 기타 한투기 이거 나왔었던 그 기타죠. 이게 그리고 저희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스트랜드버그와 스타인버거를 헷갈리지 말아라. 네. 스트랜드버그고요. 그리고 스테인버거입니다. 버거. 네. 그래서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사람이고 올라 스트랜드버그고요. 네. 그리고 스테인버거는 미국 사람 네드 스테인버거예요. 네. 네. 그래서 스트랜드버그는 2007년도에 설립된 브랜드, 스테인버거는 1979년도에 설립된 브랜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6가 217만 8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스탠다드 6가 217, 스탠다드 6 8연이 아 스탠다드 8이 229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일 좀 저렴한 편에 이게 가성비 라인.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9.59 이렇게 오. 이게 이제 자동주행 기타 자주기 네, 요즘 땅땅하고 투명한 기타 땅투기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스탠다드 6 트레몰로 메이플 플레임이 이것도 역시 후끈하고 반투명한 기타 후반기 네. 99.59 스탠다드 아 여기 있네 스탠다드 6현 199만 8천 원 여기도 99.59 그리고 살렌 클래식 236만 원 세일레인이었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대가 대부분 다 300 중반에서 400 초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스탠다드 모델들만 200대 초반에 좀 나름대로 스트랜드버그에선 착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특수 스펙이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거 230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스쿼드를 받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85cm, 무게는 2.77kg, 두께는 41mm, 12프레트 뒷둘레는 88mm, 8연에 88. 네, 탑은 솔리드 메이플 탑, 북매치드 플레임이고요. 그리고 베이스우드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카본 필터 레인포스먼트, 그리고 스트링 락 헤드 머신에 그라파이트 너트, 그리고 오호. 너트 너비는 저희가 재보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58mm가 나옵니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508mm, 스케일 길이는 673에서 711mm까지 인치로 치면 26.5인치에서 28인치까지 멀티 스케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4프렛에 지금 제로 프렛도 따로 있고요. 네, 네 제로 프렛도 따로 있고 이게 제스카 5110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와이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베이스 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픽업은 스트랜드버그 디자인드 패시브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의 브릿지는 EGS 시리즈 5 픽스드 브릿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시브 험버커 네. 자 그 다음에 2단입니다. 아 그렇게 노멀한 플레이도 할 수 있군요. 네. 8연 둥. 지금 8연이 F샵으로 맞춰놓으신 F샵. 거죠? 지금은 E예요? E드랍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원래는 이제 그 7연이 B, 그 다음에 또 4도 밑으로 내려가서 F샵. F샵인데 그걸 보통 이제 좀 더 내려서 E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E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E쭉 네, 갈 수 있는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되겠지 뭐. 네. 아 근데 8연을 잡았는데 뭘 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 뭐라도 그냥 대충 일반 기타에서 치던 거 쳐주시고 마지막에 팔을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 번씩만 들으면 돼요. 네. 좋다.
그냥 베이스잖아. 이 드랍을 해놓고 나면은 그냥 4연 베이스의 그 제일 밑에 음하고 동일한 음이잖아요. 동일한 네. 진짜 혼자서 너무... 그냥 다 베이시스트가 필요 없죠. 마샬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 리뷰를 베이스 타임즈의 승채한테 한번 시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승마토가 돼. 예. 아 승마토. 오, 8연 소리가 진짜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단단한 느낌.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와, 강렬하네요. 뭐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두 개 다 밟으시면 돼요. 뭐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개인만 들어가면 사람이 막 돌변을 해. 와,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 이게 부산까지 갔어 갑자기. 8연은 드라이브 걸어야죠. 아, 강렬하네요. 레드락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레드락스로. 네. 네. 와, 듀얼리스트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오, 야. 이건 뭐, 야. 자, 좋다. 마샬 게인. 강력하네요. 네. 자, 마샬 게인입니다. 이게 우리는 8연을 많이 안 쳐봤기 때문에 예. 8연에 대한 어떤 뭐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 망토 씨는 그래도 이런 그 줄 많은 것들을 쳐보셨으니 많이 쳐보셨으니까 이 정도면 어떤가요? 8연 중에서 뭐 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모델들과 뭐 장점이 일단은 있다거나. 7연이나 8연 같은 다연 기타의 경우에는 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저음면의 해상도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보는데 저가형 8연도 많이 쳐봤고 고가형이나 이제 중가형 8연도 몇 개를 쳐봤는데 그 중에서도 해상도는 제법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스탠다드 그렇죠. 6만큼. 그렇군요. 확실히 스트랜드버그의 그런 어떤 그 톤의 깔끔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브랜드의 강점인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뭐 8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클린톤 모니터를 할 때 8연이 굉장히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깔끔하게 깔끔하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8연에서도 계속해서 드는 걸로 보아서 사운드 세팅 자체는 굉장히 잘된 기타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마토 씨도 비교적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리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펙트를 한번 이펙팅을 한번 해볼까요? 좀 그로테스크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예쁜 거 없어요? 8연 가지고 예쁜 거가 뭐 될까? 이게 될까? 네. 자 일단 코러스를 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빼고 이제 또 해서 예뻐도 그로테스크하게 예뻐요. 무거우니까 사운드가 좋네요. 아우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듀얼 레드락스 바로 들어서 솔로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브를 조금 더 한번 네. 네. 자,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잘 친다. 뭐, 예. 신기하다.
자, 좋네요. 이렇게,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확실히 막 엄청나게 하이게인 기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최대한 게인을 좀 당겨봤는데도 네. 깔끔해요, 사운드가. 진짜 뭔가 메탈 특화, 하이게인 특화 기타라기보다는 좀 단단한 밸런스 잘 잡힌 스트랫형 8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걸로는 페리퍼리의 G라는 8연 곡 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G예요? G? G라고 Z. G-I 아, J-I Z. 네. 아, J-I G. 네. 네, 알겠습니다. 자, 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멋지네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니까 뭐 아, 잘 친다 그러실 텐데 네.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진짜 뭐 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 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거는 뭐 소녀시대 G나 좋아하지. 네, 뭐, 우리 이거 G는 G는 뭐 예, 야 이거는 뭐 범주를 넘어가 있어요 어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스쿼드로 돌릴 때 이거는 아마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운드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다소 조금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살짝 좀 붕뜬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깔끔하고 아주 결이 보드랍네요. 깔끔하고 보드라운 기타 깔보기 드립니다. 깔보기. 알겠습니다. 다른 8연들도 쳐봤을 때 일단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8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넥이 되게 두껍잖아요. 네. 지판도 넓고. 근데 그런 8연들에 비해서 스트랜드버그 8연의 경우에는 되게 좁아요. 다른 8연들에서. 그래서 요거는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 작은 사람들을 위한 8연. 되게 앞뒤 말이 엄청 위화감 있는 문장인데 네. 손 작은 사람들을 위한 8연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8연 중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 좀 컴팩트하다. 네. 저는 그 아까 제가 그 단단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운드가 이제 8연으로 내려가도 뭉개지는 느낌 없이 되게 네. 잘 살아있는 느낌. 8연이라 팔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땅땅하고 팔팔한 기타. 땅팔기. 땅팔기. 아, 땅팔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보기, 땅팔기. 팔기. 네. 손 작은 사람들을 위한 8연. 뭐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손 작은 사람들을 위한 8연. 거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저 뭐 무알콜 뭐 이런 약간 무알콜 같은 거 이런 거. 아이들을 위한 무알콜 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6, 네.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4점이고요. 네. 마토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6.33.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사운드는 저희가 26, 7, 8이 나왔는데 가성비가 16, 16, 17로 되게 높게 나왔어요. 우리가 트루 템퍼러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좋은 건 알아도 423만 9천원이라는 가격에서 좋은 가성비를 논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12, 13, 14 선생님이 그나마 높게 주셔서 14였는데 지금은 16, 16, 17로 그때에 비해서 여기서 점수 확보가 꽤 많이 됐고요. 그리고 편의성과 디자인은 보통 한 16, 17 뭐 잘 나오면 18 뭐 이 정도까지 포진해 있는 건 지금 다른 모델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 트루 템퍼러먼트 모델은 가성비가 안 좋았음에도 사운드 점수가 높았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막 우리 그 인토네이션 좋고 이런 거에 좀 확실히 좀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점수 79.67 나왔는데 이번에 사운드는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점수가 좀 낮아졌죠. 네, 낮아지긴 했는데 그만큼의 한 절반은 가성비에서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점수가 내려가진 않았고요. 한 4점 정도 내려갔습니다. 76.33 어쨌든 굉장히 고득점이죠 이것도. 근데 우리 마토 씨는 이게 다른 8형 기타보다 좀 작다 컴팩트하다 그래갖고 18점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보면 이걸 어떻게 유저빌리티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마토 씨는 이제 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논할 수 있고 우리는 기겁하는 거지 그냥 보면 이거야 빨래판을 어떻게 쳐. 네. 손이 작은 사람들도 불편하고 손이 큰 사람들도 불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건데 손이 작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8연. 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힘들지만 그나마 괜찮다 정도. 예, 그렇죠. 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이바네즈로 넘어갑니다. 아이바네즈. 6편이죠? 네, 이거는 이제 스쿼드 리바이벌인데요. 네. 네. RGR652AHBF 그다음에 RG5320C.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대표적인 RG죠. RG8570Z, RG8570Z 모델까지 세 개의 연속으로 아이바네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